마음 AI고요. 3만 500원이 매수가 5% 비중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CES를 앞두고 AI 관련주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마음 AI 같은 경우도 CES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CES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모델 워브 그리고 AI 휴먼을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음 AI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그 상승 흐름에 네. 몸을 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AI 테마의 형성이 되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마음 AI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폴라리스 오피스, BI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마음 AI 같은 경우 좀 윗골을 단다라고 오늘 좀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고점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한 번씩은 좀 눌렸다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윗꼬리를 좀 먹어가는 이런 수급들이 한 번 더 좀 출시가 한 번 더 좀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3만 원을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왔던 이런 흐름들처럼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2만 5천 원대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봤을 시에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재차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마이마 AI 같은 경우 이제 3만 500원에 5%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전략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새롭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테마가 계속해서 잔존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눌렸다가 올라오고 눌렸다 올라오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 섹터의 흐름들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지 여부는 뭐 삼성이라든지 혹은 또 대기업들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뒷받침 됐을 시에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라는 흐름들도 우리가 지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가 3만 500원이기 때문에 3만 1000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정도 현금화를 해놓으시고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나머지 일부만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시고 계속해서 가진 않아요. 가다가 멈춰 섰다가 하락도 나오고 할 테니까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저점 부근에서 재매수를 좀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수익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매수하기가 그리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설정해 놓으시고 저점에서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것만 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몇 종목 또 이제 알아놓으시고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음 AI 3만 1000원 선까지 오늘 고점이 한 3만 1000원 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만 1000원 선이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현금화 전략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다시 재차 매수 하시면서 수익을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만 원대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마음 AI입니다. 3만 1000원 선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